안녕하세요. 쉽다 패턴의 립발 인사드립니다. 진짜 말 그대로 쉬운가요? 패턴이? 쉽다고요? 자, 그럼 오늘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디자인은 이런 거예요. 훌 패턴, 프린치, 주름 패턴 이런 거 어떻게 뜨면 굉장히 쉬운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훌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훌 패턴은 쭉 펼치면 360도 훌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360도 훌 뜨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패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개식 패턴이라는 게 있고 절충식 패턴이 있어요. 자, 초보자일 때는 절개식 패턴을 많이 사용해요. 자, 어떤 게 틀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기본 원형 패턴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항상 스커트건 자켓이건 어떤 거든지 기본 원형을 꼭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기본 원형 패턴이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자, 훌 패턴은 굉장히 간단해요. 360도 훌 패턴이다. 그럼 기본 원형을 뜨시는 거예요. 자, 먼저 절개식 패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5cm 간격으로 이렇게 쭉 그려주세요.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주신 다음에 패턴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종이를 딱 놓고 기장을 내가 원하는 기장을 딱 놓겠죠. 이렇게 잘라서 쭉 벌려 주는 거예요. 다트를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허리만큼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 되게 이렇게 벌려 주시고 이렇게 카피를 딱 해 주시는 게 훌 패턴을 이렇게 절개식으로 뜨는 방법이에요. 와,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절개식으로 뜨려면 기본 원형을 떠야 돼요. 그리고 딱 그려서 또 잘라야 돼요.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이런 바쁜 와중에 그리고 이렇게 쉽다 패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우면은 쉽다 패턴이 아니죠. 굉장히 쉬운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4분의 허리 둘레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4분의 허리 둘레를 했더니 18cm가 나왔어요. 18cm가 18, 18, 18, 18, 욕 같네요. 욕기 아니에요. 18 이렇게 해가지고 63cm 뭐 이렇게 나왔어요. 64cm 정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게 90도죠. 90도가 여기가 18cm가 나오면 훌 패턴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18cm가 나오면은 돼요. 그럼 반을 접었어요. 반을 딱 접었어요. 자, 여기가 그럼 9cm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를 여기서부터 10cm를 체크. 여기 위에서부터 10cm를 체크.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쟀더니 8cm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주세요. 양쪽을 똑같이 딱 내렸어요. 그리고 쟀더니 이제 9cm가 딱 나왔어요. 요 둘레가 9cm가 딱 나온 거예요. 피면 18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선과 요 선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스커트 기장이 40cm 정도 해볼게요. 40cm에요. 여기가 40cm. 자, 체크. 여기서부터 40cm 체크. 자, 끝났어요. 이제. 자, 여기가 9cm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밑으로 필요 없는데 이거 자를게요. 자, 그리고 종이 접기 한번 또 한번 계속 접어주세요. 접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접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접어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접어주고 또 접어주고 그리고 윗부분을 딱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펼쳐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훌 패턴이에요. 와우, 너무 쉽죠? 이게 훌 패턴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골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면 앞판 뒷판 딱 만들어서 앞판 뒷판 앞뒤 똑같이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딱 달려놓으면은 훌 패턴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내가 아까 잘라서 벌린 거랑 똑같이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죠. 자, 이렇게 놓고 포인트 몇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뒷판은 앞판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뒷판은
반인치 1.2cm를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만 굴려만 주시면 돼요. 뒤는 이렇게 파여 주시면 여기가 뒤 1.2cm 정도 내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 뒤 처음이 앞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바이어스 부분은 늘어난다. 꼭 요렇게 여기서 여기가 식석, 여기가 투석, 여기 반을 접은 여기가 바이어스예요. 자, 여기 45도가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는 원단이, 모든 원단이 이렇게 늘어나요. 자, 여기 부분이 바이어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바이어스 부분에 걸리는 부분에 1.2cm 정도, 반인치 정도를 놓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곡자를 써서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곡자를 놓고 반인치 놓고 쳐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짠 펼쳐주시면 이 바이어스가 늘어나서 딱 입으면은 반인치 정도, 1.2cm 정도 늘어나서 기장이 똑바로 돼요. 만약에 얘를 안 치면 얘가 삐져서 기장이 밑으로 쳐져 보이기 때문에 꼭 바이어스 부분은 반인치 정도에서, 원단에 따라서 더 기장에 따라서 더 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바이어스를 쳐서 주시면 풀 패턴은 이렇게 끝났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요크라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요크 넓이, 요크 스커트를 가르쳐 드렸는데, 요크 요 밑에 길이를 딱 체크해서 요 둘레만 맞으면은 풀도, 요크 풀 스커트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주름 패턴 뜨는 방법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 림바 찾아올게요. 안녕.